wake up from the sunshine on my face. So dehydrated, don't know what to say. Who's sleeping?오전에 필라테스 가려고 옷을 갈아입어 줬거든요. 위에는 화이트 색상 긴팔 입어줬고, 그리고 밑에는 베이지 색상 레깅스 입어줬어요. 요렇게 둘 다 뮬라웨어 거고, 아우터는 요렇게 걸치고 얼른 운동하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번에 마르디 반팔을 구매해봤습니다. 반팔은 처음 구매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반팔 아니라 이런 크롭 기장의 반팔이에요. 이런 느낌. 근데 되게 화이트 색상은 아니고 물 빠진 회색 느낌? 이렇게 구매해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어요. 위에는 조금 셔링이 들어가 있는 이런 네이비 색상의 반팔 블라우스 입어줬고, 밑에는 화이트 색상, 크림 색상인 오브 팬츠인데 조금 롱해서 활동성 좀 편하고 뒤에 밴딩 있어서 엄청 편해요. 그리고 가방은 이런 화이트 색상의 숄더백 들고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향수는 마르지엘라 레몬트리 뿌리고 나갑니다. 핸드크림도 요거 챙기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층이네요.
제주에서 바다 다녀오고 나서 피부 바닷물이 짜니까 여기 여드름이 엄청 많이 올라온 거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피부과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네, 영원히 피부과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제가 알게 된 브랜드가 이 스윗스킨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요거 엄청 친환경적인 브랜드예요. 딱 보면은 딱 비누인데 원래 같았으면은 비누가 비닐로 이렇게 뜯잖아요. 근데 요거는 딱 비닐 없이 딱 종이로만 되어 있어서 안에 바로 비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세수를 다 하고 왔거든요. 크림 바르고 제가 진짜 지성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 괜히 하는 거 이건 팜 라인 색상이에요. 굉장한 라인 색상으로 구매했습니다. 오, 약간 겨자 느낌 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화이트 색상이랑 같이 받쳐 입으려고 구매를 했고 이게 좀 색감이 파스텔 느낌 나서 예쁜 것 같아요. 이 물라웨어는 이 골반 라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또 구매를 했고 이거는 민트 그레이 색상이에요. 요거 좀 이쁜 것 같아요, 색상. 또 요렇게 운동복을 구매해봤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입어줬어요. 위에는 저번에 언박싱했던 폴로 반팔 니트거든요. 요렇게. 사이즈는 M 사이즈인데 조금 짧긴 해도 제가 살짝은 늘려가지고 요렇게 입고 있는 중입니다. 색깔은 너무 예뻐요. 요렇게. 그리고 바지는 핀턱 팬츠인데 이런 화이트 색상으로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입고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장 찍은 거. 진짜? 어! 여기도 원래
너무 너무 머리 너무 날리는데? 거의? 어디? 거기 가려나? 광명 대청장? 딸이 제일 낫나? 가자. 어, 노동극장. 오, 맛있겠다. 2인분 이렇게. 어. 일단 나 자야 돼서 커피 나. 가자 가자. 오바야. 바로 가자. 근데 주말밖에 안 돼. 이번에 메디큐브를 다시 구매했습니다. 거의 한 세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쓱쓱 바르기 좋아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이 프로폴리스 앰플 같이 발라줍니다. 이번에 베이글 엄청 많이 주문했거든요. 제가 호프 베이글 엄청 좋아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베이글 중에서 특히나 블루베리 베이글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베이글도 구매했습니다. 이건 감자칩이거든요. 이게 스페인 수제 감자칩인데 이렇게 같이 구매해봤어요. 블루베리 잼도 같이 구매해봤습니다. 이번에 요것도 구매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쭈꾸미 볶음. 요거 좀 후기가 괜찮길래 요것도 구매했고 김치 우동전골이거든요. 요건 제가 또 투다리에서 김치 우동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거 같이 먹어보려고 구매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입어줬어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일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위에는 마르디 맨투맨 이렇게 입어줬고 팬츠는 이런 마리떼 청팬츠로 입어줬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입고 오늘 나갔다 올게요.
오늘도 이 스위스킨 비누 사용해 줄 겁니다. 거품도 쉽게 잘 나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오늘은 요거 코스알엑스 프로폴리스 앰플이거든요. 요거 발라줄 거예요. 피부 뒤집어지고 나서부터는 지금 진정이랑 보습에만 신경 써주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클렌징을 순한 걸 쓰니까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이브인 크림도 같이 발라줄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어요. 조금 핑크핑크한 이런 폴로 셔츠 입어줬고 밑에는 치마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이런 블랙 색상의 토트백 들고 이렇게 입고 위에 자켓 걸치고 나갈 거예요. 'Til it's over. Come back.